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는 춘천 시의원도 지내시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중앙정치도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년간 춘천시 행정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데,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좀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가장 중심에 둔 게, 시민의 행복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왔었던 것을 구현하기보다는 시민이 진짜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나선 지난 4년이었다고 보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잘 구현하도록 우리 시 정부는 받침해 주는 일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끄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이끄는 그런 시정이 되고 저희는 잘 받침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난 4년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 왔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좀 바꾼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이 도시가 서울에 인접해 있지만 수도권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지 않으면 마치 우리 도시는 열등하고 굉장히 발전이 더딘 이런 도시에 대한 그런 심리들이 있어서 어떤 성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성장 중심의 사회가 진짜 우리 행복을 보장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탈성장 도시로서의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과 성장의 목마름이 곧잖아 있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꿈을 꾸고 준비해 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또는 시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왔었던 과거의 시정 운영이라 한다면 저희가 만들어 간 거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이 주도해서 스스로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 전환을 우리가 시도도 했고 구현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주권 실현이라고 하는 구체 과제가 우리 도시 안에서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예, 그 시장님도 임기의 많은 부분이 코로나 상황 측면에서 하셨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취임했을 때 사업과 공약의 차질이 빚을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지금 다른 단체장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한테 요거 하나만은 시민들이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건데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분명하고 확고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고 봤어요. 그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실천, 그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비한 생명 존중, 이런 어떤 사회로의 가치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전환 가치 내지는 전환 도시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입니다만 이건 시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 주도의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쨌든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 마을 단위에서는 마을 자치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동네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직접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그 결정된 것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담겨서 바로 집행이 되는 일을 지난 3년 동안 거의 알뜰하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청년들은 청년들 스스로 자기 사업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청년청을 저희가 만들어 운영하게 됐고 또 지혜수비라고 해서 노인이 사회복지 대상으로서 뭔가 이렇게 사회에 부담을 주는
또 초그룡 사회라고 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분들로 사회가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당당히 이 사회의 주도성을 갖고 있는 주체로 자기 위상을 분명히 새롭게 하자는 측면에서 지혜숲재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춘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저희는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춘천에 대한 정체성 찾기라 해서 춘천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요. 이제 지명수배라고 하는 어느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방송청에서 최고의 성취를 기록했는데 그게 저희 춘천학연구소에서 지명찾기 어떤 그런 학술적 성과를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유행을 번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시장님은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 주권이다 이러는데 제가 다른 분도 보면은 5기 지방정부 때 그 주민 참여 컨셉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2016년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 뭐 주민 참여 보장 뭐 주민 무슨 자치위원회를 주민 자치회로 전환하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 7기잖아요. 네네. 7기에서는 이제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 주도가 돼야 된다. 네네. 지금 이제 그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걸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그 전부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네네.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그 이 주민자치회를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지금 춘천은 지금 이 시민주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아마 네. 주민자치회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13개 정도가 운영되는데 아. 올해 아마 25개를 거의 다 할 거예요. 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빠를 겁니다.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자치활동 역량 강화 사업들을 정말 저희가 착실히 진행을 해봤어요. 그게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하고 그런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한 실천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단 경험을 쌓았어요. 그동안 읍면동 다니면서 시장이 현장에 가서 현장 애로를 듣고 그 청취한 그 내용을 뭐 자기 선물 주듯이 팍팍 쐈잖아요. 예. 뭐 주민수건사업이라고. 예. 그때 주민수건사업이라고 대체로 받은 내용이 관공서 뭐 좀 더 편의시설 만들어 달라 뭐 동사무소나 이런 거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 자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대체로 지금 나와지는 얘기의 핵심들은 그 주민 어떤 뭐 도로를 해달라 뭐 무슨 마을 관공서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들은 거의 안 나오고 정말 주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 어떤 그 총회를 통해서 주민 의제가 발굴이 되고 그것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그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춘천에서는 그것이 이제 저변이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또 저희가 100억을 들여서 주민 자율 예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 말고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중앙이 또 자기가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엔 저도 뭐 참여를 합니다만 굉장히 형식화할 수밖에 없는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영역별로 한 20억씩 자율 예산을 하게 예컨대 농민들이 농업회의소를 만들게 했거든요. 농업회의소에서 농민들의 다양한 의제들을 서로 발표하고 뭐 진행하고 또 농민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 지어줘요.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들을 확정 지어주면 그걸 이제 집행하고
또 문화 쪽에서는 문화 영역에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해서 문화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한 20억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요구 예산들을 만들고 청년청은 청년청대로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필요 예산들을 자기들끼리 발굴하고 자기들끼리 적당한 대의성을 갖고 다수 의견도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부분적 구현 방식인데 그래서 다섯 개 영역에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진행을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또 2년차 접어들고 내년 3년차 정도 접어들면 이게 이제 범위도 확대가 돼서 상당 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총회를 비롯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다양한 시도가 우리 도시에서 가능하게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와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시의회에서 그런 직접 그 주민주도형 그 예산 설계 방식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는데, 근데 이내에 설득을 했어요. 뭐, 정치적 반대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대의제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할 수 없는 부분들, 시민들이 직접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예산이 이제 이 시 예산에 포함이 돼서 의회 어차피 가서 의회에서 또 뭐 삭감을 하든 뭐 이런 건 그쪽에 판단일 테니까요. 예. 이 대통령하고 시도지사가 중앙 지방 협력 회의를 갖다가 13일 날 열었어요. 그 제2의 국무회의다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염태영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되고 다양한 이렇게 지방자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아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좀 네. 좀 저희가 볼 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아 어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사고와 관점들이 그 현실에 늘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방 정부라고 할 때 가장 이제 분권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보충성의 원리라고 있잖아요. 보충성의 원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주권들을 본인이 직접 구현하게 하는 게 가장 으뜸의 민주주의고 제대로 된 나라의 정치의 어떤 진보적인 뭐죠? 제대로 된 모습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주권자를 가장 가까운 데서 자기 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의 최초 정부가 기초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초지방정부를 기초지방정부는 이 개인을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이 기초지방정부나 이 개인을 또 보충해주기 위해서 광역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프로그램, 이 지방분권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최초의 주권자와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광역이 낄 자리가 사실 아닌데, 광역이 칵 손쉽게 껴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룹들이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발상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주장은 제가 지금 20년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잘 못 들었어요. 금방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네. 주권자와 기초지방정부가 이게 가장 기초죠. 이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광역정부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을 정말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는 그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감들이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초지방정부의 규모가 네.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작더라고요. 네. 우리로 치자면은 서울에는 구. 네. 이게 뭐, 이 군 단위도 안 되는. 면 수준의 응.
그런 규조가 많죠.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최소 단위에서 그 시민들이 자기 주권을 실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규모의 자치단체의 규모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사이즈 있게 가는 게, 어떤 그 지방정부적 형태인데, 그 손쉬운 통치, 손쉬운 관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가는 관점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계속 제가 우리 시정부에서 구현하고 싶어 했었던 것이 바로 시민 주권 실현이거든요. 어떤 주권도 누구로 인해 일방적으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게 제 생각. 그리고 그 주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자의성이 없는 누군가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돼서도 안 되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켜져야 할 권리고 지켜져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초지방정부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부의장으로 맡고 계시죠.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의 8대 아젠다의 공약화를 촉구하는 이 당시에 그 회장이었던 이 항명진 씨가 주도해서 농산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 전부 다 지금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서 100%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령 교육장을 직선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장 부분들이 기초정부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분리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초정부가. 어쩌면 경찰도 기초정부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게 더 지방정부의 자기 완결성들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강력단위로 시행되고 있죠? 강력단위로 시행된다고. 사람도 전혀 못 느낀 것 같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지방자치를 그 중앙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니까 이제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라고, 광역 개념으로 그 경찰 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이거 우리 일반 시민의 주권 실현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중앙의 관점, 중앙정부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자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를 벗어나지 않냐고 바라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제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아마 이런 형태의 접근들이 정말 꼬맹이 같은 걸 것 같아. 자치를 설명하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편의한 자치를 만들어내는 자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관점, 주권자의 관점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의 어떤 그 실감이 되는 것으로 접근하고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뭘 규모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된 그런 논의예요. 네. 이걸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식도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를 바라보고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한참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방분권하고 얘기하는데 지방분권을 1차적으로 하는 게 광역부터 분권을 한다. 지방자치를 강화한다. 이건 진짜 지방자치에 대한 ABC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그 기초지방정부부터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걸 만들어주고 나서 광역자치를 만들어줘야지, 뭐 광역자치 의미들을 조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광역에다가 권한을 주고서 거기서 무슨 자치를 한다 그래요. 이게 자치가 아니라 어이없는 무슨 이상한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단체장이든 지방의원 출신인 분이 제법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럼도 예. 만들고. 그러니까 포진해 있으면 뭐합니까? 뭐 전혀 그 관점을 달리해서 중앙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아, 그 포럼에서도. 뭐가 한심한 거죠. 그건 문제네요. 제가 볼 때도 중앙의 관점을 자꾸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방자치, 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의 개념이 아니고 시민의 주권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 거기서 그들의 주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자치 아닙니까? 근데 그 자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초 지방정부 책임을 맡은 분들의 모임인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런 데서 좀 파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뭐, 파이팅 필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 군수들의 시각도 네. 시장 군수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네. 시민 주권이 강화되는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결정 권한을 최소화하고 시민 결정 권한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자주적 주권 활동들이 여하히 보장될 수 있는 그 틀거리들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안정적 자치를 자꾸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지방정부라고 하는 기초지방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의 권한이 집중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권한도 바로 중앙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그나마 여기다 이양을 하게 되면 이 이양된 권한이 이분들의 주권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 권한을 또 완전히 부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초지방정부에.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의 주권 실현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시장이 이 재정분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번 정부에서 국세지방세가 7대 3까지는 가도록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됐죠. 그렇죠? 7.25대 뭐 이렇게 안 됐나요? 뭐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6대 4가 아니라 거꾸로 중앙이 4를 갖고 지역이 6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중앙이 6을 갖고 지역이 4를 가져야 할 하등의 비유가 없어요. 예컨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농업 부분 예산을 저희가 아주 깊게 들여다봤는데 15조 정도 돼요. 15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쫙 여러 단위로 참 고민하고 분석하고 했는데 그 중에 9조는 지역으로 그냥 가야 돼요. 무슨 이유를 달아서 가거나 이러지 말고 지역에 가서 지역에 있는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필요에 맞는 농업 여건에 필요에 맞는 그 사업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도 돼야 될 사업이에요. 이걸 농림부가 붙잡고 있어서 대한민국 농업이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거긴 6조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9조는 가고 6조 정도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식량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할 부분이 있을 테고 뭐 이건 균형적 수급 불균형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걸 해내는 최소 비용이 6조면 돼요. 근데 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별 희한한 걸 중앙정부가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기초지방정부가 다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중앙정부가 지사부서 만들고 뭐 또 누구 인력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막아보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얘기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된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9조를 뭐 6조 정도 남고 9조는 지역을 보내자라고 했더니 그거 자체가 철을 모르는 얘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중앙정부가 돈이 너무 많아요. 주치 못할 돈들이 자꾸 많아요. 이게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다 지역으로 와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맞게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 쓰임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른 균형도 되고 지역의 다양한 어떤 필요들을 여기서 찾아서 제공을 해요. 사회복지도 국가가 설계하면 설계한 게 지역에 와서 현장에 오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계주의 함정 같은 거예요. 국가와 중앙정부가 자꾸 만들어낸 그 설계주의적 관점의 접근은 그 국민들의 행복들을 실제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통해서 지역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선은 재미있다. 사람들이 넋을 놓고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도민들이 뭘 챙겨야 할지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재 강원도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한테 네.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 강원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네. 강원도에 필요한 결정을 강원도민이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집행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시장 군수들이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높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제가 해달라는 거보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이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아쉬움도 있을 건데 네. 지금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지금은 제가 현직 시장이고 네. 다음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고요. 네. 제가 주어진 시장으로서의 자기 책임과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역할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충실히 하겠다, 충실히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시민들께서 저한테 주신 위임해놓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이 단체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재선이나 이게 하는 경우에는 이 별다르게 이렇게 이 뭐 며칠 전까지 뭐 사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없죠. 업무 중단을 해야 돼요. 업무 중지를 하는 게 아마 선거 며칠 전까지 아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시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예비 후보 되면은 중단해야 돼요. 아니 예비 후보를 내가 등록을 하면 중단해야 네, 되죠. 네. 그 보면 대체적으로 현역들은 그 예비 후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로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러면 오히려 무책임할 수가 있는 거죠. 네.